오늘은 이제 유저가 만든 신챔프 비보이 흑인 소년 이렇게 했는데 꼬마애죠? 소년인데 그 저번에 이제 너무 이렇게 찍다 보니까 말을 이제 좀어잘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근거리 챔프인데 원거리 챔프라고 이제 소개를 했죠. 대체적으로 원거리 챔프를 많이 했었나 봐요. 원거리가 먼저 나오네요. 근거리 챔프고 아까 저번 시간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먼 거리, 가까운 거리에 챔프예요. 그래서 다듬지 못한, 그러니까 좀 불안정하게 말을 해서 좀못 알아듣게 말을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뭐그 개발자님이 뭐 F학점 맞았는데 게임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제 성적이었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게임만 했어요. 게임만 해서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해할까봐 혹시 기분 나쁠 수도 있어. 농담을 했는데 진심을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 아니, 내가 개발하는데 어? 내가 성적이 좋아서 대학교 가고 막 그런데 어? 근데 F학점이라고? 개발자를 깔보냐? 뭐 그렇게 오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혹시나 오해를 할까봐 이제 추가 영상 하는 거고, 이 한마디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어저께 이제 자동 QWE가 자동이라고 설명을 하고, 또 대기 시간이 나중에 이제 또 생겼잖아요. 그 헷갈리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반자동이에요, 반자동. 알기 쉽게. 평타를 치고, 평타 5까지, 6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자동은 이제 순서대로 이제 모션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Q나 아니면 W나 E나 이렇게 순서대로 지 맘대로 이제 랜덤하게 이제 자동을 골라진다고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평타를 계속 때리면 그 다음에 Q가 되고 W가 되고 눌러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춤을 추면서 연속 동작으로 다른 예를 들어서 Q 때렸으면 그 다음에 W 때리고 그 다음에 E를 때리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W 때렸다가 Q 때렸다가 E 때렸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범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지? 순서를 섞지 않으면 그냥 보통 빨라지면 점점 빨라진다고 했잖아요. 얘는 빨라지는 게 평타가 빨라지는 거고, 이 Q나 W, E는 빠른 상태에서 때리는 거예요. 알기 쉽게 그 스피드가 붙은 상태에서 때린 거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동으로 나가는데 소환사가 이제 눌렀을 경우에 조합이 달라지잖아요. 다르게 조합을 해서 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뭐랄까, 약간 미세하게 이제 자동으로 했을 경우에 약간의 조금 그냥 평범하게 때린다면 이제 골랐을 경우에 히트가 나는 거죠. 히트가 나서 다른 모션이 나오면서 이제 보너스 데미지처럼 더 크리티컬이 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으로 빠르게 때리고 이렇게 크리티컬이 나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설명을 너무 많이 설명하다 보니까 막 중복되고 헷갈리고 막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하다가 막 말하다가 막 그러니까 좀 실수한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으면 이제 마무리 됐고, 또 뭐가 있었냐면 Q, W, E를 때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예약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눌러놓는 거 예약으로 2, 3, 1 이런 식으로 Q, W, E 눌러놓으면 이 버튼이 메뉴판 위에 이렇게 추가로 뜨게 해서 이렇게 눌러놨음을 알수 있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공격기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눌러준 숫자가 이렇게 계기판에 숫자가 아니라 영어가 단어가 이렇게 쭉 나열되는 거죠. 한 7가지, 6가지로 해서 쭉 해서 순서대로 이제 사용자가 눌러놓은 대로 이제 다음 모션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만약 눌러놓지 않으면 그냥 평균적으로 히트 없이 빠르게 때리고, 그쵸? 점점 빨라진다고 했죠. 맞을수록 빠르게 진행되고, 그냥 눌러놓으면 이렇게 이대로 이건 추가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안 눌러졌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레더를 제가 이제 안 넣어도 됐다고 생각했는데 레더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 레더가 없이 그냥 누르다 보면 개발자가 아무리 개발을 잘해도 이거를 적정 시간에 누른다는 게 굉장히 애매해요. 그다음에 소환사가 실수를 할수 있으니까 이 레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이 안에 맞출 수 있게 요 삼각형 안에 맞출 수 있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더는 처음에 이렇게 크다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이렇게 마지막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세 개, 네 개, 네 개, 다섯 개까지 말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점점점 줄어들게. 왜냐면 이 레더를 맞추기가 딱 맞출 때그 크리티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Q, W, E를 했으면 Q죠. 그 다음에 W, E, 그 다음에 다시 Q를 했을 때 이렇게 작아지게 해서 이제 소환사가 여기 이제 바늘이 왔다 갔다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눌러야 되는데 만약에 패턴을 놓쳤어. 그러면 약간 그냥 놓쳤으니까 느려지게는 안 하고 느려지게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생명력을 잃어버리죠. 게임 그 재미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때리는데 평타는 때리는데 그 모션을 하는 거예요. 모션하는데 크리티컬이 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더를 해서 정확하게 이제 때리면서 다음 동작을 눌러서 이제 넘어갈 수 있게. 왜냐면 애매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렇게 순번대로 눌러서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레더가 가게 해서 누를 수도 있고. 빨리빨리 눌러 놔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빨리빨리 눌러서 놔야 될 경우에 빨리빨리 눌러서 놓으면 그대로 나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레더가 갈때 소환사 창에 이제 챔프 위에 머리에 이렇게 챔프가 있으면 머리에 레더가 이제 움직여서 그대로 하면 되죠. 이제 개발자님이 제가 이걸 왜 없애려고 했었냐면 제 개발자님이 번거롭단 말이야. 이게 만드는데 레더가 몇 개나 들어가. 그러니까 레더도 맞추고 하는 시간이 좀또 귀찮아. 한마디로 어려운 건 아니야.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귀찮아. 그쵸? 귀찮아서. 근데 또 개발자님을 위해서, 이제 소환사들 위해서 레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원래 레더가 필요하지 않아. 근데 이게 안 눌릴 수가 있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눌렀어. 근데 타이밍이, 그러잖아요. 타이밍이 아무리 자동으로 예약을 해놨어도 내가 딱그 원하는 시간에 딱 어떤 게 나가면 좋겠어.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좀더 조율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순전히 이제 개발자님 F학점 맞았다는 거그 농담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말을 안 해서 혹시 오해할까봐 이제 영상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이거는 뭐 글로 추가했으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말하다가 빠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추가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면 영상에서 이제 춤추는 동작이 나오고 이 시간대별로 있잖아요. 이걸 클릭하면 59, 1분, 1초,
1분 54초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서 동작마다 달라요. 그래서 한번 회오리처럼 긁는 거, 뭐, 옆 밑에를 까는 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춤추는 형태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션이 3개씩 들어가고, 이제 대충. 굉장히 까다로운 챔프는 확실해요. 확실한데, 이제 소환사들 위해서 최대한 이제 자율성을 주고, 이제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봤네요. 그래서, 별거 없죠. 별거 없는데, 솔직히 만들어 놓으면 솔직히, 손댈 리가 없어. 손이 그러니까 뭐 추가로 이렇게 뭐랄까 개발의 어려움을 추가로 뭐 올리고 내리고 그런 건 없어. 근데 이제 만드는 과정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스킬이 기존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 룰이고 새로운 이제 스킬 쓰는 방법이다 보니까 그걸 이해하는 게 어렵지. 솔직히 소환사들은 할게 없어요. 그냥 버튼만 Q, E, R, W 이걸 그냥 순서대로 막 누르고 마우스 클릭만 하면 이제 자동으로 막 공격을 하니까, 그쵸?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재밌게 막 음악도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패셔너블하면서 재밌죠? 그런 챔프인데 개발하는 데는 좀 조금의 이제 숙련도가 필요한, 그렇죠? 숙련도가 없으 이걸 모른다면, 그러니까 비보이를 이제 좀 감각적으로 이제 모른다면 좀 어려울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도 비보이 잘 몰라요. 게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대충 그렇네요. 그래서 조합한다. 조합을 하고 그걸 상대편 데미지, 감동 데미지를 주고 그다음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기술을 쓰는 거예요. 최대한 열심히 했네요. 뭐 오해 생기는 부분은 오해 제거하고 뭐이 동영상을 다시 수정할 수도 없잖아요. 다시 이제 수정해서 넣으면 좋은데 음성이 이제 수정이 안 되죠. 한번 이제 올린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편집을 하면 좋은데 그 부분에 음성을 편집하는 기능이 없네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제작, 다시 이제 추가로 하든지 편집을 완전히 해서 다시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저는 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귀찮잖아요. 그리고 다시 편집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했던 걸 다시 그거 해서 편집하고 굉장히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더 복잡해지니까 대충 추가로 올리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이네요.